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씨가. 그래갖고 막 임신 한 달, 두 달, 막 열 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씨가 이만해진 거야. 씨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한 살, 두 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야. 아인슈타인 우유만. 네.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만.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 더하기 1은 뭐냐? 이거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 번 말하는데 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해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줘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해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 영혼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프레벨이나 썸머힐이나 삐아제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섯 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 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 원 애한테 영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섯 살 때 돼갖고 그냥 테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대.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테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 개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개 인생은 쫑난 거예요. 개 인생은.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갖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5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첫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섯 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째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세 우유로 바꿔요. 연세 우유로. 네.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다섯 살 여섯 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만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우유로 바뀌는 거.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아,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세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옆에 초막을 쳐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도 안 끊는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놔놓고 지금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고래희,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 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의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고.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 되신 분들 2040년이면은 80대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때 자식이 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노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엄마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700명이에요. 100살 이상.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83살인가 먹은 뭐 며느리, 또 50몇 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뭐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하고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을 써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 하고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냥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서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쇼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순례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 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 있다가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인디언들의 봉헌처럼 어쩌면 이게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갖추도록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황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고 깨닫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과 혹은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시대일수록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